남들은 모두 긴 연애 후 결혼을 하지만 2년 전 다수의 소개팅만으로 결혼에 꼴이 난 남녀가 있다. 이름 장도연. 모델 뺨치는 몸매를 소유한 8등신 미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 결혼하고 싶다 생각해봤을 여자. 유부녀랍니다. 유부녀예요. 그녀와 결혼에 꼴이 난 남자가 있었으니.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남자. 별명 무진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제1화 봄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신혼생활. 아,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아, 이거 먼지를 다 턴 것 같은데 계속 먼지가 있냐. 도희씨 안녕하십니까? 어, 왔어요? 예, 좋았습니다. 세찬씨. 예, 안녕하십니까? 교장쌤도 아니고 이렇게 90도로 왜 인사를 해요? 와이프인데. 편하게 좀 해요. 아, 편하게. 편하게 해, 편하게. 친구처럼 편하게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뭐 하고 있었냐, 장도만이 자식아. 야! 야, 너 뭐 하고 있었냐, 야! 돈 갚아! 돈 안 갚냐, 돈 안 갚냐, 장도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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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도대체 어떤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편한 게, 그런 편한 게 아니잖아요. 뭘 다 듣겠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이 처음이라서 틀렸습니다. 나도 결혼은 처음이에요. 아, 예. 앉아봐요. 아,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연애 없이 소개팅 이후로 급히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 예. 부부가 뭐예요? 어? 부부가 뭐야? 한 입을 덮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편하게 어? 애정을 갖고 웃을 세찬 씨 웃을 포인트가 일절 없는데 왜 어디서 웃을 약간 그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약간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아 그럼 부부니까 키스해도 됩니까? 키스를 아, 예. 너무 뜬금없죠. 이게 뭐예요? 무슨 짐승이에요? 아니 뭐 이런 좀 분위기도 좀 잡으면서 어, 눈치껏 해야지. 느닷없이 킵쌉시다 이러면은 어? 아, 저 아, 눈치 있게 좀 해요. 제가 눈치 없어 죄송합니다. 신혼이란 걸 각인을 하고. 아 맞다. 아 진짜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얼룩이 어디서 진 거야? 어? 세찬 씨 이거 얼룩이 너무 막 똥구멍 간지러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요? 유혹을 한 건데 뭐, 눈치 못 챘습니까? 아 그게 무슨 유혹이야?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세찬 씨 정수리 냄새 좀 그만 맡아요. 아. 모를 줄 알았지? 아 이것도 눈치가 아주 눈치가 상당하십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예. 너무 남 같잖아요, 세찬 씨. 이렇게 하면 소개팅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난 도현 씨 듣는 것도 좀 그렇고 어, 예. 애칭을 좀 정하는 거 어때요? 아 사실 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좀 부르고 싶었던 그런 애칭이 또 있었습니다. 해요, 나한테 해봐요. 아 이거 좀 쑥스러운데 이거. 어, 머리 다 했겠네. 뭐 넥타이가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하고 시계도 없는데 시계를 자꾸 이렇게 하고. 예, 사실 좀 긴장을 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고 합니다. 아, 뭐야, 예. 애칭 뭐 얘기 좀 해봐요. 예. 쪼꼬미. 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가 누가 봐도 큰데 2m가 가까이도 발이 300이 다 되가는데 쪼꼬미라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애칭 나한테 맞는 애칭을 해야지. 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채용 많이. 오 아이고 채용 많이요. 제가 큰 걸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아, 예. 그런 거 말고 남들이 하는 애칭 그런 거 못 봤어요? 드라마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아 부부들이 하는 애칭? 부부들이 하는 애칭. 아 죄송합니다. 정수리 냄새 좀.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부부들이 뭐 흔히 하는 애칭. 그래요 그냥 흔한 걸로 가요. 흔하게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혁이 엄마. 민혁이로 나온 적이 없는데 민혁이 엄마가 뭐야? 아 흔히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민혁이 엄마가 어디서 왔어? 너 민혁이 아빠니? 아니 흔히 부르는 민혁이가 아니 세찬 씨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징징거려서 나 혼자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줄 알겠어요. 아 도윤 씨 말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또 도윤 씨랑 이거 있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사실 도윤 씨와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아주 잘 나왔길래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뭐야 나 안 그래도 앨범에 있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도윤 씨 뭐예요? 뭐예요? 만지지 마. 선 넘었습니다 제가. 넘지 마요. 그거 뭔데 봐봐요. 나 진짜 그날 메이크업이 좀 나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걸 또 여기 공개하기가 아니 왜?
이거 또 신혼에 또 저기다 걸어놓고 하면 그래? 그래 그래요 신혼 부부니까 제 로망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있어요? 저 정도로 모질하진 않았었는데. 아니 봐. 나봐. 아 예. 이게 뭐 접힌 거예요? 아 아니다. 여기 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내가 목이 없네. 아 예. 이날 도현 씨가 실리 신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목이 없 이게 이 턱밖에 없잖아요. 이게 3미터야 뭐야? 뭐 하는데요? 아 싫어. 그만해. 어이 징그럽습니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태찬 씨, 왜? 지금 나랑 장난해요? 아니 결혼이 장난이에요?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내로서 조금씩 노력하고 같이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태찬 씨는 아 이게 태찬 씨가 생각하는 신혼이에요? 그럼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볼게. 이 모든 게 이벤트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아니 뭐예요? 어머! 몸에 맞게 준비해봤습니다. 세찬 씨. 예, 도현 씨. 죄송합니다. 잘못 갖고 왔습니다. 죽어! 도현 씨 죄송합니다. 도현 씨 죄송합니다. 도현 씨. 남들은 모두 긴 연애 후 결혼을 하지만 2년 전 다수의 소개팅만으로 결혼에 꼴이 난 남녀가 있다. 아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아 이거 기타 이거 이쁘지 않은 걸 왜 갖다 놔가지고 정말 좁아 터진 집에. 아 아니야 또 신혼이니까 나라도 먼저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웃으면서 대해줘야지. 즐거워. 룰루루. 도현 씨 좋았습니다. 어머 세찬 씨 왔어요. 세찬 씨 와이프 도현이는 집에서 청소 중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아 신혼들은 다 이렇게 한대요. 도현 씨의 남편 깍쟁이 왔어요. 아 그만 그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서툴렀습니다. 이보세요. 아 예. 아 왜 중간이 없어요, 세찬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아 집에 왔으면 좀 편하게 좀 입고 있어요. 아 예.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한 다들. 양장 차림이. 예. 옷 좀 걸어주십시오. 죽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살인해! 어우 살인이야! 어우 빨리 주워 입어요. 빨리 주워 입어. 아 예. 아우. 까꿍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도현 씨 제가 결혼이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나도 결혼은 처음이에요. 아 예. 세찬 씨 좀 앉아봐요. 네 앉겠습니다. 아니 부부가 아무리 예. 친밀하고 법적으로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라고 해도 아, 예. 기본적인 에티켓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그래요 뭐 그게 뭐가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미쳤나 봐. 시작하시죠. 오 스스로 뭘 시작해요. 그냥 이제 약간 이제 뭔가 로맨틱하게 좀 이렇게 하는 거를 해봤는데 어떻게 일로 와서 앉지. 별로였습니까 도현 씨? 일도 모르네. 이 여자들은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알아요? 뭐 선영이 좋아하던데. 뭐? 예? 선영이? 예? 어? 너가 선영이라고 했잖아. 예? 아 사실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얘기해놓고 뭐 얘기를 안 해! 아, 선영이 만났어요? 나는 뭐 연애 안 해봤는 줄 알아요? 나 정민이 안 났어! 정민이? 정민아 보고 있지? 네가 내 지갑에 손 댔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랬어. 아니 뭐래도 이거보단 낫지 않겠니? 최악이다. 저 꼭지 봤니? 야, 나는 눈이 밑에 달려있는 줄 알았다니까? 막 깜빡깜빡 하는 줄 알았어. 아 도현 씨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뭘 너무해요? 아 1절만 하시지 2절까지 하시고 아주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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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타는 거야 뭐야? 여길 왜 그래? 아우 세찬 씨! 아 제가 결혼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코 좀 그만 파요. 아까부터 간지러운데 이제야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이봐요 장도연 씨. 뭘 갑자기? 아 왜 그렇게 쳐다봐요 부끄럽게. 그 고판손이잖아요. 세찬 씨. 아, 그 이거 씻고 오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시간 초과해요. 아, 시간 초과.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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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만해. 이거 뭘 주워 가지고 있는 거야? 보셨습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아. 정민아 보고 있니? 어, 그 친구 정민입니까? 왜요? 어, 나의 우상 이 황정민 씨 어떻게? 황정민 씨 그 사진을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이거 포스터를. 아, 내가 완전 사랑하는 형이거든요. 영화배우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연기 완전파. 그리고 황정민이랑 결혼하지 나랑 결혼했어.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아니 그렇게 좋아요? 아니 뭐 그렇게 나도 좋아? 이게 뭐야? 3미터 황정민이랑 결혼했네. 3미터 황정민이랑. 저는 정민 형입니다. 정민 씨. 아 이게 뭐야? 일로 들어오십시오. 정민 씨, 들어와. 들어와. 어 황정민이야. 어이 브라더. 어이 브라더 깝치지 마. 아 예. 이거 포스터 당장 갖다 버리고. 아, 예. 그리고 이거 좁아터진 집에 이거 기타를 왜 놨었어요? 이거 이쁘지도 않은 거를 인테리어 돈도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이거를 내가 예전 칠지도 모르는 걸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아 지금은 안 치지만 예전에 좀 많이 쳤습니다. 옛날에 기타 쳤어요? 아 예. 헉? 그럼 나 한번 쳐줘요. 기타 나 기타 친 사람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 그랬습니까? 아. 정민아 나 대가리 맞은 거 봤니? 야, 간만에 처음이다. 저 잘못 왔어요. 저희 안 시켰어요. 아닙니다. 이쪽으로 주십시오. 이거 지금 밥을 시켰다고? 우차. 아, 가요? 하나만 시켰어요? 아, 예. 도현 씨 먹고 싶은 거 하나 시키십시오. 야! 이건 뭐야? 엄마? 씨, 왜 이렇게 안 입지? 우와! 그냥 우리 넘어가지도 않는데 뭐야? 아 씨 알미야. 한 입 드시겠습니까? 시간 초과. 태찬 씨. 네. 지금 나는 장난해요? 내가 그래 뭐 변변한 프로포즈 없이 결혼했어요. 근데 나는 결혼 생활하면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지. 세찬 씨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할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요? 아 이게 세찬 씨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에요? 나랑 좀 많이 다르네요. 나 이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모든 게 프로포즈의 시나리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개소리 하지 마요. 안 속아요. 저는 결혼할 사람 생겼으면은 제가 이벤트 해주려고 했습니다. 뭐야? 어두운 밤 골목길을 혼자 털레털레 오르다 선영이가 남들은 모두 긴 연애 후 결혼을 하지만 2년 전 다수의 소개팅만으로 결혼의 꼴이 난 남녀가 있다. 졸려. 아 세찬 씨 치킨 사준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왜 잠 오는데? 좀만 잠깐. 세근세근. 아 도현 씨 늦었습니다. 빨리 이제 치킨 드시죠 도현 씨. 도현 씨. 도현 씨 주무십니까? 아이씨 치킨 사왔네. 주무시네.
세찬 씨. 네. 지금 나 자고 있다 이거 얌생이 마냥 혼자 이거 먹고 있었어요? 아, 오해입니다. 이게 지금 썩었나 안 썩었나 한번 맡아서 확인했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요. 아니,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사오다가 제가 아주 저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뭐 사고 날 뻔했어요? 아니요, 도윤 씨가 너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지금 원래 닥쳐먹고 한 거. 닭다리가 날씬해졌네. 양복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혜철 씨, 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나를 그렇게 빈정상하게 해요? 어? 미안합니다, 도윤 씨. 기름 닦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도현 씨. 아니, 신혼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신혼이라는데. 네. 전혀 내가 생각했던 신혼의 로망이 1도 없네, 이거. 아, 도현 씨가 뭐 생각하는 뭐 신혼이 있었습니까? 그 요새 드라마 봐요? 그 손예진이랑 정혜인 나오는 거 드라마 있잖아요. 아, 예. 응?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 손예진이 어? 아. 막 둘이 꽁냥꽁냥. 양혜인? 양혜인? 거기서 보면 손예진이 어? 네. 정혜인 앞머리를 잡아가지고 신혼을 또 꿈꾸셨군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와! 깜짝이야! 와! 와! 친구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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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못이에요, 세찬 씨. 외계인이야, 뭐야. 많이 다르네요, 현실이랑. 아니, 도현 씨! 아니, 그거는 그건 드라마고 이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에 정혜인이처럼 제가 자상한 남편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무릎은 됐어요. 말만 해도 난 좋아요. 뭐 무릎을 끌어요. 아, 저 똥 싸워도 됩니까? 아, 뭐 이게 똥구멍을 틀어 막고 있는 거구나. 예.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요. 아, 예, 갔다 와도 됩니까? 가세요. 아, 예. 아, 닭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거 혼자 처먹을까 그러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세요, 내 화장실에. 내일 도착하겠어요, 세찬 씨. 일단 각도만 조절하겠습니다. 빨리 돌아 그냥 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소리 내지 마. 도대체. 아, 세찬 씨, 창문 닫고 써요. 아,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화장실 잘 안 나옵니다. 굳이 그걸 아이컨택을 해? 뭐야? 세찬 씨, 이 정도면 장기 다 튀어나와요. 물방구야, 물방구. 이제 세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에티켓을 좀 지켜줘요. 누구세요?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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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새로 이렇게 이사 온 신혼 부부인데요. 네, 떡 좀 드시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신혼이에요. 아, 진짜요? 네. 잠깐 좀 앉으실래요? 그래도 앉으세요. 신혼 부부가 옆집에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다. 자기야, 어? 이거 뭐야? 뭐? 아, 이거. 뭐? 얼굴에 아름다움이 묻었네. 아유, 귀여워. 뭐야? 세찬 씨도 저런 것 좀 해봐요. 저 남자처럼 저런 것 좀 하고 배워봐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엄청 잘 맞는데. 아, 진짜요? 예, 예, 예.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하나, 둘, 셋. 딸기우유. 딸기우유 좋아해요. 딸기를 말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냉면, 냉면이야, 냉면. 아.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 둘, 셋. 둥지냉면. 저 그거 좋아해요. 그거 맛있어요. 시원하니. 이상하다, 원래 잘 맞는데. 이거 못 먹어서 그런가? 어, 저기 뭐야? 이거. 아, 신혼부부라서. 아, 두 분도 부부니까 뽀뽀 한번 하세요. 어때요? 저 징그러운 거 오래 못 봐요. 부부잖아요. 그래, 부부입니다, 저희. 법적인 부부. 아니에요. 아, 혀. 세찬
씨. 예. 혀 뽑아버리기 전에. 저희는 가볼게요. 자기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가자. 어, 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다이어트 한단 말이야. 맞다. 다이어트. 뭘 추워서. 오, 시차 씨. 얼굴 안 맛있어요? 어, 네, 있어요. 시차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비교, 비교, 비교. 왜 추우냐고. 어, 진짜. 이만 들어가십시오. 오, 짜증나, 자기야. 아, 괜찮아. 죄송해요. 이게 뭐야. 아, 도희 씨. 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십니까? 아, 도희 씨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스킨십 좀 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 보기 그냥 우리가 쇼윈도 부부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화낼 사람은 저 아니에요? 세찬 씨 오늘 하루 곱씹어봐요. 어, 세찬 씨가 한 일이라고 몰래 치킨 먹고 똥 싸고 치킨 먹고 똥 싸고 이거밖에 없어요. 어? 와 정말. 아니 나 체포해서 저 사람들 그럼 이제 어떻게 봐요? 어? 아 됐어요. 아, 나 이거 결혼 왜 했나 몰라 진짜 짜증나게. 제가 저 사람들을 고용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아, 이게 뭐야? 어머! 고마워. 어머 선생님! 미나 씨 고마워요. 미나 씨 고마워요. 어머! 고마워요. 아니 개그맨 홍윤아 김민기예요? 아니요. 진짜로? 도희 씨 어머. 제가 오늘 이벤트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 짓궂게 한 겁니다. 아 뭐야. 저 도희 씨 대해서 잘합니다. 도희 씨 된 거 사소한 거 작은 것까지도 저 다 기억한다고요. 왜 도희 씨랑 저랑 안 만나서 생각하십니까? 아유 알겠어요. 도희 씨랑 저랑 첫 키스한 장소 하나 둘 셋 PC방. 세찬 씨. 예. 우리 아직 첫 키스 안 했잖아요. 남들은 모두 긴 연애 후 결혼을 하지만 2년 전 다수의 소개팅만으로 결혼에 골이 난 남녀가 있다. 우와. 어서. 아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도현 씨랑 영화관 데이트. 어벤져스 보는 날. 아 이거 티켓 잃어버렸으니까 좀 숨겨놔야겠다. 으차. 와, 세찬 씨, 도현 씨, 왜요? 제 뒤에 숨으십시오. 왜요, 왜요, 왜요? 뭔데요? 다른 사람이 보면 도현 씨 닮잖아요. 왜요, 진짜? 오호호호. 이봐요. 아, 왜 그래요? 부끄럽게 어때요? 오, 예, 진짜 긴 생머리에 노란 원피스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뭔 개소리야? 머리가. 뭐야? 저 절 잡고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취소. 뭐야? 라라랜드야 뭐야? 취소하겠습니다. 조심해요. 아 예. 어이없어. 아 근데 웬일로 영화관 데이트를 하자고 했어요? 영화 다 이해도 못하면서. 아, 그것은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관에서 몰래 스킨십을 하면 그거만큼 짜릿한 게 없다랍니다. 세찬 씨, 그건 연애한 사람들이나 몰래 스킨십 하는 거지. 어, 네. 아, 우리 결혼했으면 그냥 스킨십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 도현 씨. 도현 씨. 나 무슨 개미새끼가 기어나했네. 세찬 씨! 아, 예. 목숨은 하나죠? 네. 뾰족한 거 있으면 확 찔러버릴 뻔했네, 진짜. 아, 팝콘. 팝콘 알았어요. 예, 팝콘. 알았어, 팝콘 사가요. 아, 예. 여기 팝콘 하나 주세요. 네, 어떤 네. 팝콘 드릴까요? 어벤져스 세트, 어벤져스 세트. 그거 피규어 주는 거 있잖아요. 아, 알았어요. 어벤져스 세트. 피규어 뭘로 드릴까요? 헐키 주세요. 헐크. 아, 아니다. 아, 저 블랙 팬츠. 블랙 팬츠 주세요. 시커먼 팬츠 주세요. 블랙 팬츠. 아, 네. 블랙 팬츠 주세요. 아, 예, 핫도그. 예, 핫도그 하나. 예, 그렇게 주세요. 네. 오징어. 에, 오징어도 하나 주세요. 아, 오징어도. 네. 오륵도마. 오륵도마가 이게 뭐 있어요? 알감자 있어요. 여기 휴게소야! 이렇게 나초. 닭초군요! 총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네. 세찬 씨, 달리기예요? 뭐예요? 됐어, 내가 계산. 아유, 에, 제가 계산할게. 아, 네. 아, 네. 아, 도대체, 아, 진짜 기회를 안 주네, 정말. 아, 정말 기회를 안 주네. 아, 정말. 주문하신 상품 나왔습니다. 네, 우와, 네. 우와, 또. 우와, 우와. 헤. 아, 네네. 헤. 네네. 헤.
아, 네네네. 저 케첩 좀 주세요. 아, 케첩. 케첩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와. 창피해. 어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모질게 그러? 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표 줘요, 표. 아, 네, 다 좀 기다려주죠. 표를 어디서 꺼내? 어머머, 표를 어디서 꺼내는 거예요? 아, 잃어버릴까봐 제가. 오,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니, 두 장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세는 거야? 두 장이잖아, 멍충아. 입장. 발냄새 때문에 녹아서 글자 몇 개 지워졌어요. JR 10번. 자, 자, 어차. JR 10번. 어, 여기다, 어차. 아이고야. 왜 뒤에 앉아요? JR 10번. 어, 저 맞습니다. 여기 KR 10번. 내가 JR 10번이니까 JR이면 JR, 어, KR이면 KR 이렇게 앉아야지. 아, 제가 JK 김동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JK로 왔습니다. 알고 있지마. 아이씨, 너무 진짜. 재밌겠다 자기야. 아, 나 앞에 안 봤는데 어떡하지? 아, 괜찮아. 자기야, 자리를 왜 이렇게 헤맸어? 아니, 어떤 이상한 놈이 거지같이 헤맸나 봐. 뭐야?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 남편이 JK 김동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예매를 했는데. 네? 괜찮으시면 바깥 앉으실 수. 아이고 해주마. 죄송해요. 아, 예, 아, 예, 예,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이게 무슨 꼴이야? 어우, 창피해. 이쪽에 도시. 진짜. 아, 뭐야? 아, 정말 그. 아, 그 공공장소 좀 에티켓 좀 지킵시다. 예? 헤이. 세찬씨 허벅지 쓰는 소리.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어! 작게 받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영화 봐러 왔어. 어. 아, 그냥 그림만 보는 거야. 내용 몰라. 죄송합니다. 사과를 크게 하고 통화를 조그맣게 해야지. 멍청아 바뀌었잖아. 아, 맞다, 맞다. 진짜 처음 봐가지고. 아, 진짜 진짜 옛날에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여기 전산했어요? 예? 자기야 가자. 뭔데 무서워요. 나 이거 영화 안 봐요. 왜 전시 나와요. 나와. 아, 전시. 아, 영화 보자고 왜 나가십니까? 아, 지금 나랑 장난해요?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아, 씨, 원래 이렇게 안 보지났다고. 세찬 씨, 나 오늘 데이트라고 해서 아침부터 설레가지고 잔뜩 꺼내고 나왔는데 세찬 씨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 뭐예요? 어? 그 라라랜드 여자 쳐다보고 핫도그 쳐먹고 케첩 쳐먹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집에 갈래요. 얘기하기 싫어. 이 모든 게 다 이벤트였습니다, 도현 씨. 야, 꺼져. 야, 매립이 놀고 자빠졌네. 뭐 하는 거야? 도현 씨. 왜요? 도현 씨한테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요? 저 사실 어벤져스 멤버입니다. 돌았네. 돌았어요? 저 영웅이라고요. 뭐가요? 도현 씨 지키는 영웅이요. 저요. 도현 씨만을 위한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내 뜻 때문에 봐주는 줄 알아요. 아, 일로 좀 와보세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저기요, 그 영화관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영화관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세찬 씨 어떻게 좀 해봐요. 야야, 세찬 씨 지켜준 게 없잖아요. 아, 제가 앞에서 지켜준다는 안 했잖아요. 제가 뒤에서 지켜줄게. 너 일로 와. 아, 잠깐만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어, 죄송해요. 머리에 초밥이에요, 뭐예요?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찾기 맞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 어떻게. 뭐야? 남들은 모두 긴 연애 후 결혼을 하지만 2년 전 아들 그것뿐만으로 결혼에 올인한 남녀가 있다. 아니, 근데 웬일로 대형마트 오자고 했어요? 집 앞에 슈퍼놔두고? 아, 도현 씨, 요즘 그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현 씨의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요색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요새끼 봐라. 아주 말을 잘해요. 아,
예. 어, 근데 동현 씨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 민낯에 그냥 잠옷바람인데. 어, 신기하다. 뭐가요? 인형이 말을 하잖아요. 소리 질러! 내가 무슨 인형이에요? 어쩌라고? 어? 내가 무슨 인형이래? 어, 도시 완전 태엽 인형 같습니다. 또록또록또록. 어? 아, 내가 무슨 인형이야? 어? 내가 무슨 인형이라고? 그만하게 해요. 아니요, 도현 씨, 막 하시죠. 창피해요. 그만 좀 해요. 입었습니다, 도현 씨. 정말. 아 이거 빨리 저기 장바 갖고 가게. 예, 예, 그 카트 가져. 카트, 카트. 그 앞에 거 카트. 카트 1번 카트, 2번 카트. 중대교에서 카트. 저 닥치고 100원이나 내놔봐요. 예? 아니 100원 달라는데 그걸 못 들은 척을 해요. 100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100원만 좀 내놔봐요. 이거 카트하게. 아 지금 사실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끼리도 돈거리 확실하게 하는데 주실 겁니까? 100원을? 네. 이거 일단 나한테 반납하면 100원 줄 테니까 빨리 100원 내놔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100원 갖다 몇 분을 얘기하는 거 어디서 또... 아 그게 동전지갑 동전지갑이었어요? 양말이 아니라? 아 꼭 돌려주십시오. 이거 진짜 2013년도 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거예요. 내놔 빨리. 동네에서 누린내 나겠네 진짜. 꼭 주십시오 도현 씨. 맨날 이거 돈도 100원 하나 쓰고 계산도 계산도 맨날 내가 하는데 진짜. 아 도현 씨. 뭐야?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재찬 씨 또 계산할 때 어 그 유희왕 카드 뭐 터닝맥 카드 이런 거는 계산 안 돼요. 자 정말 누가 무슨 그지 깡깽이로 하나 진짜 와 나 미치겠다 뭐야. 정말 어 내가 진짜 어 2018년에 지금 내가 무슨 한 번 장난친 거 같고 내가 진짜 이거 미치겠다. 아니 몇 번을 더듬거리는 어? 거야. 그 정도면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치면 지갑이 나오냐고. 어디 갔냐 정말 내가 와 미치겠다 정말. 살 안에다 놨어요? 야 살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건 장난 이게 미쳤네. 야 야 야. 아 그냥 아니 내가 계산할게요. 에 마카레나. 됐어요. 나 빨리 장 보고 가요 그냥. 아 예, 도현 씨. 어이! 우와! 후! 우와 이거 시집코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기다려보시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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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한번 시식해보세요. 우와. 어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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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 떡갈비가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상추에 네. 싸 먹어도 맛있거든요. 와 진짜요? 네. 와 진짜 이거 얼마예요? 이게 한 팩에 7,000원인데 오늘 하시면 특별히 두 팩에 14,000원에 드릴게요. 오, 굉장히 싸다. 이거 싸다고? 뭐야? 둘 다 멍청이들이네. 맛에 있네. 지갑이 있었네. 어떻게 한 팩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상추 좀 싸 먹겠습니다. 세찬 씨 그 지갑 이게 뭐야? 진짜 상추 뭐야 이거? 아우 세찬 씨 지갑에 명이나무로 왜 넣고 다녀요? 아니 그러다 주머니에 잡채거리 나오겠어요. 아 도현 씨 좀 드리니까 아이씨 안 되겠습니다. 저기 세찬 씨랑 못 다니겠고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예. 골라갖고 일로 다시 만나죠. 아 알겠습니다. 어? 아까 저기 보니까 그 19,900원에 그 한 상자에 과자 만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거 사도 돼요? 그럼 그것만 갖고 와요. 오케이 도현 씨 그거 빨리 과자 사고 빨리 집에 가자. 아이씨 야 진짜 재미도 없어. 맞아 진짜 Like a rabbit in the headlights 어? 장도현! 어머! 경호가! 오랜만이네? 그러게! 오랜만에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우리 헤어지고 처음이다. 잘 있었지? 어 그럼. 여전하네 키 큰 거. 여전하네 대가리 큰 거. 아, 소문 들었어? 뭐라고? 무슨 소문 들었길래? 아. 얘기 들어보니까 잘한 결혼은 아니던데. 무슨 소리야? 소문이 이상하게 났네. 나 저기 배우랑 결혼했잖아. 어 진짜? 응.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코스튬이 좀 잘 어울려. 야 궁금하다. 멋있어.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같이 왔어 오늘? 아니 아니 나 혼자 왔어. 멋있다. 아니 아니 없어. 도현 씨. 야 이거 야 이거 오졌다 이거 오졌다. 아 이거 이익이다. 완전 개이득! 개이득! 우와! 저 사람이구나, 남편. 응, 나 과자인간이랑 결혼했잖아. 잘했네.
야 저기 애들한테 소문 내지 마 알았지? 아 조씨 아 저 사람 취직 궁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내십니까? 세찬 씨. 예. 나는 저기 세찬 씨 결혼했지만 세찬 씨한테 한 순간이라도 잘 보이려고 이 집 앞 마트 나오는데도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요. 근데 세찬 씨 이게 뭐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곤 지갑에서 상추 나오고 발가락에서 동전 나오고 이게 뭐예요? 난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어요 세찬 씨? 새우깡에 숨어서 웃지 말고! 가 뭐야? 가지마. 가지. 도현 씨 이거 주려고 그랬습니다. 도현 씨 좀 웃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장난이 좀 지나쳤죠. 이거 받으십시오 도현 씨. 그거 아세요? 이 마트에 모든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지만요 도현이랑 나랑은 유통기한 없습니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나 괜히 오해했네. 아니요 도현 씨 제가 장난 좀 지나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카트 태워드릴게요. 아 이거 애들이나 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빨리 이거 주워서 그냥 가요. 아니요 도현 씨 아직도 제 눈에는 도현 씨 악이에요. 아 뭐래 진짜. 비키세요 우리 공주 마마님 나가십니다. 아 정말 왜 이래요? 뭐이 뭐? 여봐라 내가 공주 인어라. 여봐라 여봐라 내가 공주 노라. 멀리 가겠습니다. 우. 여봐라. 아 저기요. 어머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뭐 하시냐고요 지금? 아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 알 거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이런 무식한 행동들이 우리 헤이마트의 질을 떨어뜨린 겁니다. 아 도대체요? 세찬 씨, 나 지금 갔는지 알고 쫄았잖아요. 저 이대로 못 갑니다, 도현 씨. 미안해요, 나 제 남편인데 약간 얘기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세찬 씨. 예, 100원 챙겨 가겠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무슨 놀이동산에 가야 되는 거야. 아유 그래도 뭐 나오니까 좋네. 어머? 물고기 풍선아 안녕. 반갑다. 어? 미세먼지 아주머니도 안녕. 미모인가? 어이. 도현 씨. 어? 어? 세찬 씨 왔어요? 어머! 도현 씨! 아 놀랬잖아요. 아, 놀라셨습니까? 이거 놀이공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와, 가지게! 빨리 가면 벗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징그러워요. 내 얼굴입니다, 도현 씨. 봐도 놀랐네요. 아, 도현 씨. 왜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이요? 네, 여기 어디 찍지? 네. 어, 이거 예쁘다. 네, 제가 찍어줘요.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야, 굿샷. 아, 뭐야? 이거 꽃만 찍으면 어떡해요? 날 찍어야지. 도현 씨가 꽃 아니었습니까? 아, 뭐래? 이거 무슨 꽃이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 나 여기 한물에 타인 것 같아요, 진짜. 어, 내가 무슨 꽃이래. 기분은 좋네. 그럼 누가 꽃이게요? 도현이 꽃 찾아보세요. 어, 도현이 꽃 찾아보세요. 어, 도현 씨 꽃 어딨지? 예쁜 도현이 꽃 꺾어가세요. 헷갈려서 찾을 수가 있나? 집에 꺾어가세요. 도현 씨 어디 꺾어가죠? 여기 있구나. 어, 도현 씨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꺾으면 어떡해? 네네네.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어 저희 솜사탕이랑 구스 아이스크림. 아 두 개 해서 만 원입니다. 아 예. 진짜? 아 돈 좀 내요 아. 맨날 그지마냥. 낼게요. 어 정말 낼게요. 어. 와 정말 무슨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시나 진짜. 어 지갑 찾는 수가고 똥구멍 좀 그만 긁어요. 아 똥구멍 내. 와 진짜. 아 내가 계산 될 거 아니야. 어 정말. 야, 맨날 쌩 그지마냥 돈도 안 갖고 다니고 진짜. 그 아유 정말 야 아 지갑 그렇게 안 찾는다고요? 와 기다려보세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지갑을 어디다 말도 안 된다 정말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다 기다려봐 어머머머 아우 야 진짜 어디 있는 지갑 찾아 아유 뭐 미쳤나봐 그 안에 있다고 지갑이 계산하세요 됐어요 만 원 만 원입니다 예 여기 네 맞습니다 솜사탕 먼저 받으세요 네 우와
드세요. 도현 씨, 도현 씨가 계산했으니까. 먼저 먹어요. 오. 우와. 와, 완전 솜사탕 저 처음 봐요. 솜사탕 처음 봤다고요? 예. 으, 귀여워. 으. 우와. 여기 구슬 아이스크림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어, 도현 씨, 아. 아, 이때 뭐 묻었네 이거. 아, 이거 봐, 하자지가 지워야 되겠다. 이거 묻었어요? 예, 예, 이거 손 안 되겠다 이거. 봐, 지우고세요 그거. 아, 큰일 났네 저거. 오케이, 아껴 먹자. 야, 이거. 치카스 먹어야지. 야, 이거 한 입씩 바꿔 먹을래? 아, 싫구나. 이거 되게 맛있는데. 그럼 말아라. 왜? 바꿔 먹어요. 어, 그럼 한 입씩 바꿔 먹을까? 우와! 우와! 태영아! 우리 태영이 여기 있었네. 야, 우리 아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내 추러스 뺏어 먹었어. 저기요. 우리 아들 추러스를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해요? 아, 아니야, 이거 한 입씩 바꿔 먹은 건데. 한 입 그 입 이 입이랑 같아 아주 이만해 가지고 아주 그냥 흠 드는 게 다 있어 지금. 뭐야?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래? 뭐야? 뭔데? 많이 먹었어? 어머 어머 배꼽이야? 조용히 가 있어? 저기 아줌마. 왜요? 아줌마가 저 동그라미 보호자야 뭐야? 보호자가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왜요? 저 동그라미가 우리 아들 추러스를 다 먹었다니까요. 아, 증거 있어요? 입 주변에 저 허연 설탕 안 보여요? 거짓 핀 겁니다. 가난해서. 뭐가요? 가난합니다. 혹시? 왜요? 아이고야, 키만 쓸데없이 커가지고 뭐 여자 한기범이야 뭐야 저거? 뭐야? 얼마 선생님? 아주 나는 니콜라스 케이지예요. 뭐예요? 어? 니콜라스 케이지. 어? 너 당황한 줄 알았어. 가자 가자. 너 조심해. 어머. 아, 도현 씨 아주 말씀을 하셔가지고 잘하셨어야죠. 아,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어이없네. 아, 몰라, 나 열받았어요. 나 기분 잡쳤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갈 거예요. 아, 짜증나게 진짜. 이 모든 게 이벤트였습니다. 뭐? 저 꼬마가 내 숨겨둔 아들이라 믿으시겠어요? 진짜 끝까지 장난해요 진짜 나랑. 아, 진짜 세찬 씨 왜 그래요? 아, 세찬 씨, 나도 오늘 주말에 나가서 놀이공원 가자고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왔어요. 난 아침부터. 근데 세찬 씨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애기랑 싸움이나 하고 돈 많은 내려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옷이나 빨개 벗고 똥구멍이나 긁고. 나 지금 너무 세찬 씨 보기 싫으니까 내 옆에서 사라져요. 그냥 나가요. 어? 나 지금 세찬 씨 보기 싫어요. 와, 진짜 아, 최악이네 진짜로. 분이 안 풀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키가 모델처럼 크고 꽃무늬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은 꽃보다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한 장도연 어린이를 찾습니다. 뭐래? 장도연,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도현 씨가 진짜 다 장난이었습니다. 이벤트였다고요. 진짜요? 도현 씨. 네? 제가 너무 애처럼 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야? 장도현 씨는 저한테 애기예요. 제가 보호자로서 장도현 씨 책임지겠습니다. 오, 내가 무슨 애기예요? 이렇게 큰 애기가 어딨어요? 제 눈엔 얼라예요, 얼라. 그래요? 세찬 씨, 네. 그러면은 도현이 어린이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뽑아주면 안 돼요? 나 아까부터 저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제가 또 군대 때 또 사교광 출신이어서. 사교광이요? 예, 아주 잘. 대박이네. 저는 뭐 특별히 또 저 개인총을 또 허가받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총을 갖고 다니거든요. 직업도 없는데 총을 갖고 다닌다고. 예. 잘해요. 알겠습니다. 도현 씨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세찬 씨. 네. 아니 KFC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왜 안 나와요? 예, 저 KFC 앞입니다. 아 내가 지금 KFC 앞이에요. 어, 예, 저 KFC 앞입니다.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지금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소리 질러봐요. 세찬 씨. 예. 아 KFC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LBC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 저 KFC, 다르잖아요. KFC 앞에 왔는 거였는데? 아니 KFC는 여기 있잖아요. 이건 LBC마트고. 세찬 씨 ABC 몰라요? 괜찮아요. 둘 중에 한 명만 알면 됐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아, 토요일 씨 이거 자기 영문과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세찬 씨, ABC는 영문과 안 나와도 다 알아요. 어머, 또 홍대 온다고. 뭐야 이거 구찌티? 아,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도현 씨. 아, 뭐야 이거 구찌티 뭐예요? 아, 도현 씨. 잠깐만. 마산 아구찜이에요? 아, 모르게 들들 먹습니까? 떡볶이나 사주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 아, 먹어요 그럼. 오케이. 헤이. 헤이 그 닭꼬치 그 매운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해드릴까요? 어 완전 막 완전 불다 완전. 완전 불다. 내 아침에 완전 힘들 정도로 그냥. 아 예예. 예. 아 제가 해도 돼요? 와. 우와. 아니 그걸 아. 뭐 매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와 그래. 아. 우와 거면서. 아 정말. 기준아 그렇게 먹으래. 아 제가 좀 빨아먹었는데 도대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에이 진짜. 어 도현 씨 완전 부부. 어? 난 뭐 괜찮아요. 먹어요. 아 여기 홍대 있고 여기 어딘지 모르십니까 도현 씨? 어딘지 뭘 몰라요 뭘? 아 도현 씨랑 여기 저희를 처음 같이 만나가지고 저희가 사귀기로 한 날이니까 여기가 여기서 우리가요? 그린라이트였나 밤사였나? 아 뭐야 여기 물이 왜 이래? 아 저기 DJ 오빠 음악 좀 최신 음악으로 좀 바꿔줘요. 아 언제 쯤이야? 아 맞아 이거야. 아 드디어 음악 이거지. 1, 2, 3, 4 아이야. 빈 메탈로 바다 사라진다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디 꼬실까? 우와 우와. 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차 어떻게 했죠 우리 부비 부지 마실래요? 저기요. 예. 똥차기 전에 꺼주세요. 와 아주 매력적이십니다. 누구랑 오셨어요? 아 저 엄마랑 왔어요. 어 나도 엄마랑 왔는데. 저기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나. 찢어놓고 놀다가. 2시간 후에 KFC에서 보자! 오케이, 뭐야! 진짜. 저, 전화 술 한잔 하시죠! 아, 저기요! 마음에 들었어요! 술 한잔 하시죠, 전화! 어, 야, 여기 물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아, 그러니까! 어, 진짜. 야,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대충 그냥 마시고 집에나 가자! 수염이 동그랗게 나냐? 저기요! 어머! 어, 너무 아름다우신데 같이 한잔 하실래요? 어, 물론이죠. 아, 제 친구도 한 명 오는데 이대유로 괜찮죠? 아, 어디냐? 어, 야! 야! 오케이, 내 자리로 찜꽁! 오케이, 가만! 도현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잠깐만. 네? 위험하니까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예? 뭐가 위험해요? 실내에 있는데. 아, 센스 있는 거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나네요, 그죠? 아, 진짜 다시 봐도 못생겼네요. 다시 봐도 이쁩니다! 아, 무슨 개구리 소리가 들려.
귀한다. 귀한다. 이제 용기 난다.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예. 예.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이뻤습니까? 예. 아, 눈도 이쁘고 눈도 이쁜 거 아세요? 예. 예. 나랑 사귈래요? 예. 예? 예? 오케이, 1일. 아, 끝엔 그랬었죠, 그랬었어. 예. 대박, 이따 가요, 그냥. 너는 옛날하고 똑같은 옷을 아직도 입을 수 없대. 너 그렇게 힘들었니? 어? 아직도 나이트 다니는 거야? 아 당연하지. 나 죽순이잖아. 아, 웬일이래. 어? 그때 옛날에 우리랑 같이 놀던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야 맞지? 어 맞아. 아니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천둥에 반했다고 막 나 화장실까지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야 얼마나 귀찮게 했었는데. 어? 어머나 10시 이전 무료 입장이야. 야, 시계가 없는데? 왜 그래? 당황스럽게. 받기로 해놔? 그래. 효찬 씨, 저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어때요, 이 흐름? 갑자기 나와서 헛소리하고 시계도 없는데 쳐다보고. 맞아요, 도현 씨. 이게 뭔데요? 이 모든 게 이벤트입니다. 미쳤어요, 지금! 어! 효찬 씨! 나는 오늘 오랜만에 밖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설레서 왔는데 세찬 씨 하루 종일 한 일이 뭐예요? 어? 돈 15,000원도 없어가지고 어? 저기서 슬러시 처먹고 닭꼬치 처먹고 이렇게 나왔고 어? 나 사랑하긴 해요? 나 사랑하긴 하냐고요? 그래 너 사랑해! 야!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어! 나도 사랑해. 너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 모르겠어? 야 깡패야. 뭐예요? 이 티셔츠는 가짜일지 몰라도 이건 진짜야. 진짜예요? 이거 내 마음이거든?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 못 해주니? 아 이거 묵직한데 뭐 빼기야 뭐. 진짜네요 세찬 씨. 예. 진짜 아구찜이네요. 예. 사랑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세찬 씨 아구를 찢어도 될까요? 아 진짜 도현 씨 아 그냥 시즈 코너 가자니까 왜 자꾸 웃으면 쇼핑을 한다 그러니까 세찬 씨 아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백화점을 돌아다녀 창피하게 아 제 꼬라지가 뭐 어떻습니까 완전 하이 실종 아닙니까 도현 씨 눈이 있으면 발기 무슨 하이 실종이야 뇌 실종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요 아 더워서 그런 거니까 더워서 요즘 폭우주의보여가지고 그냥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폭우주의보가 어디서 폭염주의보지 요즘 완전 진 불평지수 너무 높아졌습니다 불쾌지수야 아 완전 이거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레스예요 제가. 아 나도 그 기본적인 거 아 왜 썸을 내요 아 도현 씨 아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자 이야 뭐예요? 아 보셨습니까? 아 뭐 눈앞에 모두 다 주웠습니다 아우 어디서 또 그런 멘트는 이게 뭐예요? 진짜 오 다 주웠네? 아, 예 족발뼈 족발뼈를 이걸 왜 주워왔어요? 아 예 이거 저 사골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푹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세찬 씨 예 세찬 씨 뼈로 구워 먹기 전에 이거 빨리 그냥 어 냄새! 냄새! 죄송합니다 아 뭐라도 줄어보세요 어이! 우와! 우와 이거 이런 걸 판다고 미쳤다 우와! 우와 오케이 왜요? 우와 오케이 오케이 굿샷 아니 양말을 다 똑같은 우와, 거 우와 야 이거 세찬 씨 집에 이거 회색 양말 다 얼마나 많이 이거 똑같은 거면 몇 개를 사는 거예요? 아 도현 씨 이거 색깔 모르십니까? 이게 근데요 요거는 이거 그냥 회색 요거는 그냥 쥐색 요거는 시멘트 회색 이 회색 다 모르십니까? 아이고 그레이 새끼야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게 그레이 색이에요
그레이색이야. 아 그레이. 아, 세찬아 그... 예. 그레이색이야. 잠깐만요. 아, 예. 세찬 씨 얼굴 탄 거 다 알아요. 나 저기 여기 왔으니까 옷 하나 사줘요. 예? 아 왜 못 알아듣는 척해요. 얘기해놓고 나 옷 하나 사줘요. 여기 백화점 왔으니까. 아...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세찬 씨 사드리겠습니다. 세찬 씨. 그래요? 오케이. 좋아! 맘 먹고 사준다 내가. 오케이 딱 하나 사줄게요. 뭐 사줄게요? 나 원피스 하나 사줘요. 원피스 아 원피스는 아 내가 아 원피스 말할 것까지 안 봐가지고 사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아 그건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럼 나 구두 어 구두 아 이거 구두 내가 또 구두 세라 또 그거 좀 별론데 그럼 까기랑 스커트 하나 사. 스커트 커트 아 그건 커트 안 돼. 그건 안 되겠어. 자켓 하나. 자켓 아이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냥 자켓. 누가 어른 시작이래? 누가 어른? 잡아내 그냥. 어? 다. 아 그렇지. 아. 아 뭐 사주겠다는 거예요? 다 싫으면. 아 90% 세일은 옛날 거잖아요. 나 신상 사줘요. 아 도현 씨 무슨 신상을 원하십니까? 도현 씨가 명품인데. 사시겠습니다. 나서 골라줘요. 오케이 동구다다. 오케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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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뭘 크다 그러십니까? 완전 야 이거 입고 그냥 도시 그냥 클럽 가면 완전 클러버. 이야 이거 클러버다 클러버. 그래요? 예. 와 이거 괜찮나? 아니, 이거 저거 얼마예요? 90% 세일해서 30만 원입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아, 어떻게 클러버야? 클러버 클럽 갈까요? 완전 걸리버. 지금 걸리버예요 걸리버. 갑자기요? 너무 별로 별로 벗어 이거 벗어. 그럼 뭐? 아 이렇게 안 어울리나 이런 학생마이가. 나 놀리기만 하고 됐어. 나 기분 나쁘다. 갈래 그냥. 아 도대체 가기는 어디 가십니까? 여기 기억 안 나세요 도현 씨? 뭐가요? 여기 우리 추억의 장소 아닙니까 도현 씨? 예전에 도현 씨 저 백화점 그 시즈코너에서 그 막 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도현 씨가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번호 달라고 그때 번호 따지 않았습니까? 그때 번호를 땄다고요? 거는요. 네. 어떻게 맛있으면 괜찮으세요?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몇 그릇 드신 거지? 선생님 어떻게 입에 맛이 이거 아버님 수한테는 너무 좋고요. 네.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네. 아 상추가 나왔네요. 자, 아 상추 네 그렇죠. 예, 상추 삼형은 너무 맛있는 제품이고요. 손님 그렇게 처먹고 그냥 꺼져. 꺼져.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제주도 맛있는 상추세요. 자 두 번째 명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아가씨 예쁜데. 몇 년도야? 자 끝나고 뭐해? 맛있는 맛있는 너무나 맛있는 거 지금. 아 끝나고 뭐해? 뭘 못 끝나고 왜 집에 가지? 아 이거 말고 맛있는... 나가서 좋은 고개 한 잔 할까? 아 꺼져요. 아 가자. 아 어디만 줘? 아 가자. 아 꺼져 왜 이러지 마. 야 구슬 안 나? 뭐야 지금? 뭐야? 야 너 뭔데 껴들어? 너 뭐야? 나 시집가는 사람이다. 어이가 없네. 야, 넌 고기 맛보다 내 주먹 맛부터 봐라. 이 자식! 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아, 어머 정말 어떡하면 좋아. 아저씨. 그만 때리세요. 이 자식이. 어머 어디 갔어 나가서. 괜찮으세요? 아, 어이가 없네. 이게 무슨 또라이를 봤어. 아이 됐어 나 간다. 어머 진짜 어이없어. 지금 잘못해놓고. 뭐야? 이봐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면 이거 치킨 고기 이거 다 주워 먹었어요? 아 예? 아 이거 어떻게 돈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이봐요 돈도 없게 생겼다. 저기 번호 여기다 주고 가요. 예? 번호 주고 가요. 어디 도망가려고 정말 어이없네 이 사람들.
마음에 들었나 보네. 어? 오케이. 나 합격이야. 아, 그랬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전화번호 주지 않았습니까, 도현 씨? 기억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도현 씨. 빨리 백화점 문 닫을 것 같은데 빨리 사고 가죠, 그냥. 아, 뭘 사고 가요? 지금 빨리 그냥 시코너 갑시다, 도현 씨. 장난하지 말고 빨리 옷 사고 가요, 그냥. 장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 난 생일 선물 안 사줄 거예요, 왜 그래요? 뭔 생일 선물이에요, 도현 씨? 진짜 몰라요? 나 오늘 생일이잖아요. 아 진짜 몰랐구나. 어머, 어머 세상에, 세찬 씨. 아 예.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어떻게 그걸 까먹어? 정치현 쳐다보고 있어요? 아. 그냥 세찬 씨 그냥 가요. 나 좀 혼자 있고 싶고, 아 너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가요. 이게 이벤트. 아. 죽고 싶어? 아. 여기서 죽는 게 네 이벤트예요. 가요. 어?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 사라져요. 나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가요. 어? 가요 가요 좀 짜증 나니까. 와 진짜 최악이구나. 저 최악의 생일. 와 어떻게 생일? 야 장도현. 내가 네 생일 모를 것 같아? 뭐야? 도현 씨, 이게 진짜 이벤트였습니다. 어떻게? 축하드려요, 도현 씨. 진짜 고마워, 나 몰랐지. 사실 매번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매번 서툴러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아니요,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도현 씨 그리고 이거. 어머, 세상에 족발비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뭐야? 아싸, 오시다. 나 이런 사람 완전 좋아요. 완전 섹시할 것 같아요. 이쁘죠? 너무 나 이거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 탈의실에 혼자. 오 웬일이야? 도현씨! 세찬씨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미쳤나봐. 어머 세찬씨 너무 이뻐요. 도현씨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도현씨? 아니 저기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찬씨 요 라인 전 너무 좋습니다. 보기 너무 흉물스러운데요? 저도 앞을 못 보겠어요 도현씨. 저 그냥 집에 갈게요, 도현 씨. 야! 아니 뭐 축구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우 도현 씨 월미도로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우. 아니, 근데 느닷없이. 월미도로 오자고 했어요. 아 예, 여기 또 바닷가 또 이렇게 바다 향기 이렇게 막 그러면 힐링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다! 우와, 우와 이 짠네. 우와, 아, 세찬 씨. 우와. 아 겨드랑이. 어이. 아 짠나나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좀 내려요. 아 예, 제가 또 에티켓이 없었네요. 정말. 아저 그나저나. 네. 나 좀 봐봐요.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아 맞다 이런 것도 여자들이 한 방에 맞춰야지 또 센스 있게. 오케이. 정답 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뭐지? 잘 좀 봐봐요. 신발 290 사이즈. 아 맞춰 봐요. 이거 외모 이런 쪽으로. 오케이 오늘 좀 더 한기범 같아요. 미쳤나? 아 미쳤어요. 립세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이 이 사람 이상해. 상상했어. 아니 그 사성군 사람 이런 거 어떻게 말씀입니까? 예? 아 도현 씨 그러면 도현 씨 저 변한 거 보이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세찬 씨 죽는 사람 맨날 이거 자켓에다가 이거 지금 회색님을 신고 다니는데 뭐가 바뀌어요? 야 이래 센스가 없다. 보십시오. 이거 수염 이거 유성에서 수성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센스에 겹치면서 무슨 이쑤새가 바뀌었다고. 남자의 마음을 몰라요 도현 씨. 오 정말. 됐어요. 그냥 알았어. 쌤 쳐요. 알았어요. 아 예 쌤. 아 그다음 인천까지 오자고 했어요. 됐군요.
아, 이걸 말해야 되나? 그럼 안 들을게요. 아니야, 들으십시오. 뭐야? 저 여기 월미도 얼짱 출신입니다. 아, 그만 그만! 너무 웃겨. 아, 아이고 배야. 어? 아, 웃긴 너무 얘기 아니었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겼었어요. 아니야, 대체 웃긴 얘기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대체 저 완전 유명인이에요. 아, 그만해요. 나 올해 웃을 거 다 웃었어. 얼마 전 내가 다 조개구이 다 가봤는데 너무 제일 맛있다니까. 가자. 양세찬, 양세찬. 야, 대박, 양세찬. 와, 어디서 이렇게 처음 봤어? 와, 야, 와, 양세찬. 오, 오, 야, 잘한다, 잘한다. 진짜야? 어머, 양세찬 아니야? 와. 죄송한데요. 저희랑 같이 사진 괜찮아요? 지금. 오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10대 때 뭘 좋아했나 보네. 아니, 저기요, 저기요. 네네. 아니, 제가 이 사람 와이프인데 약간 월미도에서 유명했나 봐요. 모르세요? 디스코 방방 타다 똥 싼 사람이잖아요. 야. 무슨 낯짝으로 월미도를 다시 오냐? 그러니까 완전 쪽팔려. 오, 쪽팔려. 야, 사진 지워요. 똥 쌌던 데로 다시 왔어요? 네. 아니 뭐 자랑이라고 나를 데리고 여기로 다시 와요? 아, 사람들이 막 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마, 똥 나라! 제가 이렇게 아끼는 동네에 와서 할 얘기가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도현 씨. 뭔데요? 이거 똥 나오는 거 이거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뭔데요? 뭐 무슨 아, 무슨 얘긴데요? 저 도현 씨 밥 좀 사주십시오. 조개구이 먹고 싶습니다. 빨리 먹고 가요 그냥. 어, 빨리. 도현 씨 사주실 거예요? 오케이. 아, 진짜. 우차. 안녕하세요. 네. 어, 광어회랑요. 그 저희 조개구이. 아, 아 예, 네. 대짜가도 중다가도 소짜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오케이. 아, 도현 씨. 왜요? 아, 벌써 이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도현 씨. 큰일 났네. 아, 이거 배 끊겼는데 큰일 났다. 배를 안 타고 왔는데 배가 왜 끊겨요? 아니요, 도현 씨, 이거 오늘 배 끊겼습니다. 아, 이렇게 되고 그냥 여기 그냥 뭐 1박 2일로 그냥 자고 가시죠. 여기서요? 예, 혹시 뭐 압니까? 뭐 또 2세 계획도 너무 이렇게 해서. 2세라뇨. 예. 이 새끼가. 세찬 씨. 예. 우리 기억 안 나요? 스킨십 안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어? 자 이거 어 이거 결혼 계약서에 어? 부부지만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 이거 각방 쓴다. 이걸 갖고 다니십니까? 난 늘 지니고 다녀요. 세찬 씨 늘 기억하라고요. 아이 도현 씨 장난치지 마십시오. 세찬 씨 저 망치를 갖고 다녀요. 영화 목격자 봤어요? 이거 보면 곽시향이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여기를 맞으면 너무 아프겠죠? 아 예예. 예. 스킨십 하지 말라고. 아, 예. 주문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여전해. 도현 씨. 왜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요. 아 예. 갔다 올 동안 도현 씨. 어 도현 씨. 네? 갔다 올 동안 좀 같이 좀 드시죠. 아. 예. 아 먼저 안 먹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먹어요 이거 고등 얼마나 한다고.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돈도 안 내고 그지 깡깽이 휴지 진짜 빨리 갔다 와. 뭐 얼마나 싸려고 휴지를 몇 개를 가져가요. 우차. 어, 안 멋있어. 대변의 여행. 야이야이야. 못 보던 처자네. 혼자 왔어요? 예 할아버지. 일행 있어요. 할아버지 젊게 사시네요. 왜 그러세요? 아, 아직 날 모르는구나. 왜 뭐, 모르는데요? 왜? 아 할아버지도 여기 바이킹에 똥 싼 사람이에요? 월미도 3대 얼짱 아니야. 아, 재밌네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진짜 왜 그러세요? 스시 뭐 하시는 거야? 어, 뭐야 뭐야 왜 남동생이야? 아, 남편이다. 너 뭐야?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 그냥 앉아. 나 아무 것도 안 했어! 아, 아 뭐야? 어이가 없네. 무서워. 왜 그래? 싸우지 마요. 아, 잠시만요, 진현 씨. 제가 이거 고등어 하나 먹지 말라 그랬죠? 아! 왜 고등어를... 그것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지금 화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누가 나한테 친구들 꺼려가지고... 광어회 먼저 나왔습니다. 어우, 나이스 타이밍. 아, 네. 타이밍 너무 좋았어. 아,
와, 도시 있다 이게 씨. 짜증나게 진짜. 아, 빨리 먹고 가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와. 아, 신기해. 뭐 초장 그렇게 많이 따라요? 와. 태탄 씨. 네. 왜 그래요? 회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누가 초장 그렇게 들이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 안 먹어봤어요? 와. 회 매일 먹고 다녔습니다 저. 아 그래요? 사람은 저 회충이에요. 회충 완전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요 회충이에요. 근데 한 초고추장만 들이때 먹으니까 회 안 먹어본 사람인 줄 알고 가르쳐 주려고 했죠. 와 어이가 없나. 먹겠습니다 저 회. 아 지금 그럼 먹어요. 세찬 씨. 세찬 씨.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밑에 데코예요. 왜 회를 걷어내고 이걸 먹어요. 그거 안 먹었어 걔. 누나 씨 조개구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창피해. 빨리 조개구이 먹고 가요 그냥. 어디 계세요. 빨리 이거 가려워요? 아 예 사실 제가 이 조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조개 알러지가 있으면 조개를 먹지 말아야지. 조개 아 이거 내가 치워요. 그 공짜니까 먹겠습니다. 아니 공짜가 아니라 그거를 네. 가려운 거를 세찬 씨 그냥 먹지 마요. 세찬 씨 그냥 먹지 마요. 전기 올라요? 전기 올라는 거 아니에요? 세찬 씨. 와 아 너무 감동이에요.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창피하게. 아 감동스러워. 아 지금 이거 먹지 마요 그냥.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나 진짜 아 나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 세찬 씨 이게 뭐예요. 남의 동네까지 와서 어디서 유명한 데로 가가지고 똥싼 데 데려오셨나. 어 이상한 회 밑에 이거 데코 있는 게 이상한 거 다 씹어먹질 않나. 아니 그지처럼 그냥 먹고 있나 짜증나게. 야 장도연 지금 뭐라 그랬냐. 그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장도연 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나 왜 너한테 다가오면 왜 자꾸 미니? 어?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속상해서 하는 얘기. 아 됐고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 아니 뭐 그런 거 같다 그런 헤어지자는 얘기래요. 아니 그거 우리 계약서 아 수수 화났어요? 미안해요. 네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남이다.